고속철도 운행이 20년이 지나면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SRT까지 확대됐지만 선로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 오송 구간 지하에 또 하나의 복선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28년 완공되면 선로 용량이 지금보다 2배 늘어 충청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전 교통혁명이라고 불렸던 경부고속철도가 도입된 이후 수요가 크게 늘면서 호남고속철도와 수서고속철도인 SRT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노선은 확대됐지만 철도 선로는 기존 복선 철도망 하나로 운영되면서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히 평택 오송간 46.95km 구간에는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 외에 SRT 노선까지 합류하면서 수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조 4천억 원이 투입돼 이 구간에 또 다른 복선 선로를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권 관문으로 천안 아산역 정거장이 건설되는 209의 경우 지하 터널로 설계됐는데 도심 구간 공사인 만큼 대형 터널 굴착 장비인 TBM이 활용됩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다양한 지질 환경과 안반 등에서 모두 작업이 가능한 멀티모드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그 안반이라든지 지층 변화가 있는 풍화암에 대한 어떤 변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응적으로 그에 맞춰서 TBM 장비를 저희가 설계했고 두 가지 모드를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천안 아산역 지하에는 허브 정거장이 들어서는데 기존 KTX와의 환승은 물론 버스나 택시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오는 2028년 공사가 완공되면 하루 선로 용량이 190회에서 372회로 2배 정도 늘어 지역 숙원인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노선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운행 횟수와 선로 용량이 기존에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나고 향후 인천 수원발 고속철도 등 다양한 노선과의 연결로 철도 수혜 지역이 확대되어서 국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전국 2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서해선과 동해선, 전라선 등 고속철 노선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 중심인 충청권의 교통망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